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밀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두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김 팀장님은 하루가 다를수록 얼굴이 더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조명을 조금 더 높이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모니터링 후에 좀더 높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선물 받으신 그 조명에 익숙한 사용이 어제 오늘 더 레벨업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훨씬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밝으니까. 자, 오늘도 뉴욕인 듯한 화상 연결로 두 분과 함께 뉴욕 증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지금 보니까 다우를 포함해서 뭐 사상 최고가 랠리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또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주시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산타 랠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나스닥이 장중 그리고 종가율 모두 사상 최고가고요. 약간 아쉬운 게 있습니다. 러셀 2000은 중소형주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얼추 1000등부터 3000등까지인데요. 이거 역시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종가 장중 다 마찬가지였는데 오늘은 장중 기록에 만족해야 되겠고요. 막판에 어떤 소위 성장 섹터 중소형주가 좀 미끄러지는 것들이 많으면서 안타깝지만 오늘은 소폭의 하락으로 일단 마감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3대 지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랠리를 부추겼던 건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트럼프의 그 부양책 관련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섹터별로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보니까 이미 소비재, 기술, 커뮤니케이션 이런 관련된 섹터인데 어떤 종목군들이 그럼 어제 퍼포먼스가 좋았을까요? 실제로 보면 오늘은 좀 내려간 거를 말씀드린 게 편할 것 같은데, 에너지 섹터랑 소재주들이 좀 오늘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좀 자잘한 것들이, 소위 성장 섹터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이런 주식들이 좀 흘러내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커뮤니케이션, 이미소비재, 기술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빅5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다 달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것도 오늘 사상 최고가 같죠. 아마존도는 나름 반등하면서 거의 3% 올라갔죠.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할것 없이 오늘 빅5들이 오늘 상당히 오늘 달려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간 하루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네. 오늘 다우지수에 속해 있는 주식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라든가 디즈니. 디즈니도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아주 놀라운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 또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루키 님이 시장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애플, 골드만삭스, 디즈니 등 다우지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우리 또이 교수님의 서포팅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올해 내내 사실 3대 지수의 움직임들이 시간차를 두면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이세 가지 시장을 좀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올해 전체적인 움직임이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개 모두 사상 최고가는 맞는데요. 네. 오늘 상대적으로 보면 올해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죠. 44% 가까이 올라갔고요. S&P 500도 15% 이상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도 6.5% 올라가면서 결국 이거를 그 차이는 딱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나스닥, 특히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67%. 그러니까 세개 중에 두 개가 기술주가 들어가고요. S&P 500도 거의 한 25, 26%, 30%에 가까이 됩니다. 다우지수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작은데요. 그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기술주, 성장 섹터가 많이 다른 것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 난 데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네. 3대 지수 움직임이 올해 내내 사상 최고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월가의 시각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좀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이 시장이 올라가다 보면 긍정적인 목소리가 좀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계 목소리는 있는데요. 오늘 세븐즈 리포트의 창업자로 유명한 탐 에세이 하신 이분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에 이렇게 랠리가 이어지는 데서 다섯 가지가 같이 맞물렸다는 거죠. 통화와 재정 정책, 즉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냈고 돈을 뿌렸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월 5일날 공화당의 어떤 상원의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는 선거가 재선거가 이번에 조지아 주에서 있는데 어떤 결론을 보면 아직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당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분리된 권력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와 달리 더블 딥 리세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랠리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긍정적인 목소리일 뿐이고 여전히 지금은 주가 따로 그리고 실제 느끼는 많은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저도 느끼고 전 세계 모두 느끼는 실물 경제는 형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수준 다이버전스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다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S&P 500 지수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기관별로 목표 지수를 지금 제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가 좀 고점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그때는 4,090포인트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이 나오는 거죠. 인베스코도 발표했는데요. 4,350을 제시하면서 월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펀드 스트레스 탑리도 4,3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00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지만 전체적 평균은 4,100을 각각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일단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시티그룹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스티펠도 최근에 레포트를 냈는데 물론 내년 여름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3,800을 내년도 중과 내년 중반에 최고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여전히 극과 극입니다. 다만 조금씩 목표지수 평균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수의 목표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제 경기에서 또 경제 상황에서는 그런지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가운데 하나 보자면 지금 레스토랑 매출에 같은 경우에는 좀 급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셧다운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레스토랑 매출을 보여드린 것은 네.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지표거든요. 그쵸.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치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00% 원래 어떤 픽업이라든가 테이크업만 했던 분이라면, 딜리버리 위주로 했던 분이라면 올해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식당은 좋지 않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보이는 것이 딜리버리 수준이나 테이크아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년 대비 지금 60%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레스토랑 안에서 먹는 매출이 워낙 줄었고 이게 워낙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나오죠.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전체 레스토랑 매출인데요. 레스토랑 매출은 전년 대비 60% 감소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실물 경기는 좋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내년 늦어도 내년도 3, 4월 정도까지 해서는 실물 경기가 좋아야 되겠고요. 실물 경기를 느끼는 것은 요번에는 너무나 뻔합니다. 경제학자 무슨 주식 투자 전략가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소위 커피도 마음대로 마시고 극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심지어는 무슨 뭐라고 할까요? 노래방도 가고 클럽도 가고 이거를 하는 시절이 와야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젯밤에 있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 좀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3% 이상 상승하면서 136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일각에서는 좀 수년이 필요하다. 전기차를 진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가운데 상승의 배경은 무엇이 됐을까요? 상승의 배경? 물론 굳이 따지자면 이유는 댄 아이브스 같은 사람이 여전히 2020년은 5G의 슈퍼사이클 해다. 그리고 확실한 승자는 애플이다. 얘기하고 이런 코멘트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그죠? 그냥 이렇게 오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냥 자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연말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죠. 흔히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주가지는 끌어올리는 그런 뭐 윈도우 드레싱 이런 효과도 있겠는데 그건 봐서 제가 내일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전체 주식시장 끌어올렸고요. 우선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디즈니 사상 최고가입니다. 반면에 오늘 좀 약간 어떤 분석이 필요한 것은 니콜라인데요. 니콜라가 급등했어요. 네. 니콜라 오늘 주가 나름 반등을 했는데 이건 반등이라고 볼 것도 없죠. 다만 JP모건은 워낙 니콜라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목표 주가는 내렸습니다. 40달러에서 35달러 내렸지만 현재 가격이 상당히 위긴 한데요. 내년에는 지금까지 워낙 안전 소식만 있었는데 내년 초부터 해서는 조금
지난번에 문제였다는 것이 트럭이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을. 언덕 있는 데서. 이번엔 진짜 움직이는 트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내년에는 긍정적 소식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 수준의 얘기를 했는데 모르죠. 그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그나마 주시장을 반등에 가져온 기폭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두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위주할 고주할 어떤 이야기로 함께 꾸려볼지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의 미래는으로 잡아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9월 이후로 박스권에서 지루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올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손이 4위에 엔비디아가 위치할 만큼 사실 이런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엔비디아를 사랑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엔비디아가 지난 5년간 1500% 성장을 했고요. 지난 2년간 네, 거의 500%가 넘는 그런 성장을 보였는데요. 1년, 이번 2020년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120%에 가까운 그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1.4%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 달 상승률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2.53%, 또 주간으로도 2.8%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지루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 이제 더 이상 그런 퀄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인텔의 칩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여전히 사실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기타 대형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시장 이러한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엔비디아가 얼마나 견고한 모습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지금 사실 9월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실적과 내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3분기 실적부터 보시면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셨던 것처럼 게이밍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분이 가장 많은 매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역시나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실적 관련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2%가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잭스닷컴에 의하면 4분기 매출도 네, 저번 분기보다 더 55% 증가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도 EPS나 매출 등이 50% 이상 증가를 하고 2022년에도 매출 2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어떠한 분야에서 실적을 많이 낼 수밖에 없고 내고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게임 쪽을 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온라인 게임 시장 수요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다뤘던 만큼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장력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 게임용 GPU 같은 경우에 탑10 GPU 중에 7개, 그러니까 1위에서 10위 중에 7개가 바로 엔비디아의 제품입니다. 사실 지금도 엔비디아의 이 GeForce RTX 시리즈를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AMD라든지 기타 경쟁사에서 단순하게 엔비디아를 앞지를 수 있느냐 그런 기술력을 단순히 가질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GPU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뭐 관련된 컴퓨터 부품 중 하나겠죠? 네, 이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잘 모르겠는 그 작아지는 영혼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기도 이제 GPU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게임 봤다면 전문 시각화 영역에서도 관련해서 부품이 좀 많이 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게임용 그리고 이제 비디오 에디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산업재 오토캐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GPU가 많이 필요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8개 중 네, 탑 8 중에서 6개가 바로 이 엔비디아의 제품으로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디오 에디팅용 GPU를 예를 들어서 픽사의 렌더맨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애니메이터, 그리고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설계 엔지니어, 그리고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마케터 등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GPU를 제공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저처럼 이제 컴 알못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GPU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렇게만 말해도 사실 모르겠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그 카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서 핵심 칩이 바로 요거라고 합니다. 예, 자세하게는 사실 알면 당연히 우리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좀 여러분도 함께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필수부가 불가결한 성장 여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을 좀 봐야겠죠? 네, 데이터 센터 쪽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용 GPU 관련된 10개 중 탑10 중 8개가 바로 이 엔비디아의 제품일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런 지금 클라우드 시장의 선두 주자들이죠.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오라클 등이 모두 지금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분기에만 하더라도 벌써 현존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형 엔비디아 GPU 관련해서 20배나 더 빠른 그런 GPU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고무적인 그리고 엄청난 이런 기술력을 자랑을 했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그리고 아마존 등이 모두 자체 개발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제가 지금 어버버하고 있는데 엣지 컴퓨팅. 엣지 컴퓨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안에서 여러분들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를 많이 처리를 하고 저장을 많이 할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경험도 하셨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를 쓰시더라도 데이터 용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다 올려도 되지 않은데 올려야 되거나 뭐 이런 뭘까요?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올리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대형마트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에 있는 걸로서 대형마트입니다. 클라우드를 대형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엣지 컴퓨팅은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속도전으로 가장 빨리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엔비디아 얘기하면 우리 장본부장님이 좀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장본부장님이 뭐 내일 연결이 되면은 관련해서 또 코멘트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박수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쭉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12월에 나왔던 지금 월가의 투자 의견 가운데서는 최근에 17일에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매수 의견과 함께 625달러 제시했고요.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515달러. 약간 갭이 있긴 하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일단 600달러 이상의 목표 주가도 11월에는 700달러까지 목표 주가가 현재 제시가 되고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는 뭘 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GPU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주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속 들어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예쁘게 편집도 하고 그래픽도 하고 많이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코딩이라는 작업, 뭔가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편집해서 엔비디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10분에 하면 될 거를 엔비디아 그 GPU가 없으면 1시간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게임을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같이 요즘은 손놈에 같이 하는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직의 그렇죠? 사람들이 한 팀을 해갖고 게임들을 MMORPG. 많이 하는데 뭐 LOL 같은 게 대표적인 거가 되겠죠. 한쪽에서 똑같은 GPU를 안 쓰고 엔비디아를 안 쓰고 딴 걸 쓰고 이제 옛날 걸 쓰면 네. 사람들이 다가가서 한 대로 공격을 다 끝나는데 아직 공격하고 있고 혼자 포로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해가 빠르네요. 예, 커말모신 네. 제가 또 우리 이 교수님께 설명해 주니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네, 관련해서 그냥, 또 이루키 네. 님도 지금 엔비디아의 배당금 입금일이 12월 29일이라고 또 깨알 정보 함께 올려주셨는데 네. 맞나요? 네, 맞겠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체크포인트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가 큰 게 없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들이 네. 오늘 발표되는 정도만 체크해보셔야 되겠고요. 네. 연말이다 보니까 주요한 실적 발표는 하나도 없다라고 일단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실 지금 고점의 등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후 부자 대기님처럼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시장의 움직임과 또 월가의 시각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주미 현재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14일 동안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MTS에서 바로 신청하면 14일 동안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어떤 분들은 뭐 어렵다 뭐 이러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그 앱 몇 번만 눌러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정도로 아주 시각적으로 아주 편하게 저희가 구성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가 지난주에 공개한 거 저희가 나름 저희가 프리미엄을 강해놓은 거를 이번에 12월 달에 무료 체험을 신청하신 분들만 이번에 프리미엄의 강의를 지금 직접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내일은요. 내일은 저희가 미주얼 고주얼 특집이 하지 않습니까? Q&A를 하고 있는데 구글 폼을 저희가 어제 오늘 저희 따라서 드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내일 설명을 관련된 걸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의 프리미엄 혜택을 우리 시청자분도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전에 엔비디아 배당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이 배당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문 글로벌에서 화면번호 2653번을 클릭하시고 여러분이 보유 중인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바로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엔비디아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배당 성장률이 어느 정도 그리고 배당금이 어느 정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지 또 지금 배당 기준일과 지급일 그리고 배당금까지 또 현금 배당을 하는지 또 분기 배당 주기는 어느 정도로 주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번호 2653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미주미 초이스 종목 발굴은 뭘 볼까요? 네, 오늘은 그 종목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저희가 미주미 앱에서 초이스 여러분들 MT에서 바로 확인하실 텐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여전히 저희는 매수 추천 종목 리스트를 그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뭐 이 교수님, 아니면 장원석 본부장이 어떻게 선택하냐 하는데 저희도 다 이런 걸 보고 검토합니다. A라는 기업이 좋으냐 나쁘냐는 교과서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다섯 개를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사업이 어느 정도 독점을 하고 있느냐, 재무적으로 안전하냐,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버느냐, 아니면 현금 흐름이 좋으냐, 그 배당을 꾸준히 주냐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을 MTS에서 여러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92점입니다. 92점은 한 5천여 개의 주식을 여러분들 저희 앱에서 보실 수 있는데 5천여 개 중에서 거의 상위 0.1%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최상위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시건 매매하실 때 이런 걸 꼭 한 번씩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5위에 올라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발굴하는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US 스탁의 이양윤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